하자, 오늘의 먹방.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밥부터 먹을까? 아니야, 큰 밥부터 먹자. 된장찌개 맛 나는구만. 밥맛 나는구만. 좋다. 김치찌개도 한번 먹어봐야겠군. 김치찌개 맛 나는구만. 아, 오늘이요? 다 서비스로 나온 거 먹는 거지. 김치찌개. 어디서 줬지, 김치찌개? 어디서 좀 김치찌개더라? 김치찌개 삼겹살 집에서 준 거네. 된장찌개는 한 5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때. 아, 뭘 먹었지? 그때 뭐 먹었죠, 제가? 한 4, 5일 전에 제가 뭐 먹었나요? 그때 온 건데? 그 뭐지? 그거 시키면서 온 건데? 그때 조기구이하고 막 시키지 않았어? 아, 조기구이 된장찌개 세트에 그거네. 생선에 합쳐진 거네. 다들 저녁 식사들은 하셨나요? 머리가 딱 삭발하면 이 느낌일 텐데. 머리가 사람을 만든다. 남자든 머리가. 아, 그러면 된장찌개, 바로 된장찌개 맛이 나더군요. 굿. 정산무쇠 반갑다. 나도 삭발이 낫다고 생각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책상이 위에 있어서 좀 불편하죠.
아, 메뉴를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피자 먹는다고. 한식 먹어, 한식. 한식 좋지. 아, 매수 한 35억 있을걸? 아, 네네, 머리 자르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시만. 괜찮네. 아, 감각지. 이거 먹을 때마다 모래가 씹히는 거 있어. 그 아픔 때문에 잘안 먹게 되거든. 모래 씹히는 게 맛없이 생각보다. 아, 좀 있네, 아이씨. 모래 씹는 그 느낌이다. 아, 쉣. 깔끔하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 아우, 다 먹었나봐요? 다음 집에 들어가. 밥 먹어도 맛있구만. 아, 예,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입니다. 왼쪽 메모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사람마다 다른가? 나는 감자 들어간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 근데 감자가 비싸서 된장찌개에 감자가 잘안 들어가지. 집에서 요리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 그때 어마무시하게 감자만 집어넣었는데. 요리를 해먹던 시절이 생각나는군.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아, 된장찌개 방아잎은 뭐야? 방아잎은 또 처음 들어보네.
행복이라는 게뭐 별거 있겠습니까? 요런 게 행복이지. 아, 머리무쇠 반갑습니다. 근데 찌개마다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 이건 먹어야 돼. 국물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자면 이제 설렁탕이지. 설렁탕 국물 이건 먹어야 돼. 약간 사골 국물 같은 거 있잖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국물을 안 먹지요. 어떻게 하시나요? 곰탕 국물 말고는 다 남긴다. 나도 그러는 것 같아. 아, 근데 설렁탕은 근데 먹을 게 없잖아, 국물밖에 사실. 그치? 아니, 설렁탕집은 나는 깍두기 먹으러 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 아니, 어디 설렁탕집보다, 아니, 어디가, 찌개집보다 아주 내 입맛이야, 설렁탕집 깍두기가. 아주 개달달해가지고. 설렁탕집 깍두기가 맛있어. 달아, 달아. 짜다기보다 설렁탕집 깍두기는 달아. 맛있어. 김치도 달아. 아, 김치도 맛있어, 설렁탕집. 내 입맛이. 오늘의 먹방 제목. 땅집 먹방입니다. 바로 김치찌개, 된장찌개죠. 땅집 먹방으로 가겠다 오늘. 오늘의 먹방 제목 땅집 먹방입니다. 오늘의 먹방 제목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친구 왔다. 와, 미쳤다. 악토 같다.
머리 한번 올릴 때가 됐나. 수프리하고 있긴 있거든요. 주말에 한번 올려줘야 되나, 이거 주말 기념으로. 아, 머리 물로 해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따 해볼까? 아, 겔르메르로 가자고. 아, 진짜로. 오. 오케이, 오늘은 진짜 클리어 직전 다 왔습니다. 아, 그럼 밖에 나가면 시선 장난 아니지. 내가 얘기했잖아, 손가락질 당했다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굿! 마무리.